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조막가는 저희가 시상식에 앞서서 축하하는 짧막한 연주로 들려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음악회는 지금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주의 테마는 겨울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베르트의 윈터 라이제, 그게 겨울 라그네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윈터 라이제가 독일어로 겨울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겨울 테마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차이콥스키의 트레팍. 그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춤곡 중에 하나고요. 러시아 댄스입니다. 트레팍. 그리고 영화 나 홀로 집에 거기에서 나왔던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 전에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와서 드디어 이제 겨울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겨울 테마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그리고 겨울과 관련된 소재의 테마의 곡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트레팍, 두 번째가 비발디의 사계, 그 중에 겨울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비바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사막장식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중에 오늘 들려드릴 곡은 겨울에서 2악장. 그렇게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첼로 선생님의 솔로곡입니다. 생상의 백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겨울과 연관이 있는 영화 주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겨울 왕국에서 나왔던 Let It Go.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겨울과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스팅에 나왔던 예, The Entertainer. 그렇게 일단 두곡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또 유명한 게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러브 스토리 OST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두 번째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겨울을 들려드렸고요. 그 사계 테마로 작곡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비발디가 한 걸 보고 나도 할래, 나도 사계절을 쓸래 하고 쓰신 분이 피아졸라, 피아졸라가 있는데요. 올해가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으로 기념 음악회가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피아졸라의 겨울과 그리고 연달아서 피아졸라의 리베로 탱고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계 테마로 지금 비발디랑 피아졸라 이렇게 두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말고도 또 다른 작곡가가 사계 테마로 작곡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네? 네. 여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차이콥스키. 네. 네, 나와서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콥스키가 The Seasons라는 앨범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곡을 작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곡가들이 그 계절에 맞게 곡을 작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피아졸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저희 이제 제이트리오인데요. 저희 팀 이름이 셋 다 이름에 제이가 들어가서 제이트리오가 됐습니다. 방금 바이올린 솔로 하신 분은 바이올리니스트 전경미 선생님이시고요. 옆에 첼로 선생님은 정진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저는 이종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제가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막내가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피아노? 피아노가 왕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 누가 또 정답 말씀하셨는데 힘이 제일 세다고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제가 힘이 제일 세요. 왜 그럴까요? 아,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막내지만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네,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곡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스윙 캐롤 박스, 스윙 곡이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고요한 밤,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연말입니다. 연말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예, 스케이터스 왈츠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곡은 아닌데 유럽에서는 연말 행사 공연 때는 자주 연주되는 곡이에요. 원래는 오케스트라 버전의 곡을 저희가 셋이서 하다 보니까 그 웅장함은 충분히 표현은 안 되지만 들어보시면 아 어디선가 들어본 곡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서 네, 진짜 마지막 곡 네,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다시 해가 밝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찬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에너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신나게 같이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공연을 해주신 우리 제이트리오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2021년도의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질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제이트리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